상추들 안녕하십니까? 이상호TV의 개그맨 이상호입니다. 자, 오늘 아이언맨 못지않게 굉장히 자주 보여드렸던 캡틴 아메리카 해볼 겁니다. 엔드게임 피규어를 받기 전까지는 마지막 캡틴 아메리카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번에 보여드릴 핫토이 피규어 캡틴 아메리카 레스큐 수트 버전 그리고 캡틴 아메리카 컨셉 아트 버전 되겠습니다. 박스가 두 개가 크기도 조금 다르고 좀 다르게 생겼습니다. 쉽게 설명을 드리면 캡틴 아메리카 역사의 스팽글 버전 빼고 싸우는 수트 중에는 가장 최초고 요게 이제 가장 마지막에 나온 수트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물론 영화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컨셉 아트고요. 요거를 하나씩 하나씩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레스큐 수트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식 명칭은 레스큐 유니폼 버전이라고 써 있고요. 크리스 에반스의 얼굴이 뭔가 이렇게 어디를 돌격하는 듯한 느낌. 안경까지 쓰고 있죠? 요 철모도 이따가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이드쇼 익스클루시브라고 써 있습니다. 한정판답게 박스도 요렇게 눕혀서 요렇게 들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요렇게 안에는 요렇게 빨간색으로 되어 있고 캡틴 아메리카의 얼굴이랑 요렇게 보입니다. 그럼 이쯤에서 좀 궁금해지는 게 최근에 했던 마그넷 요거랑 사실은 좀 비교를 해보려고 가져왔는데 똑같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그렇죠? 똑같이 생겼는데 한 가지 무시했던 점은 위로 열리게 되어 있네요. 요 녀석은 옆으로 열렸는데 실수했지 마그넷. 대신에 또 열면은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그렇다고요? 예. 이거 어떻게 사놨는데 써먹어야지. 캡틴 아메리카의 1편 퍼스트 어벤저에서 처음으로 싸우러 나갈 때 입었던 수트. 뭐 수트라고 하기까지는 좀 그렇고 걸쳤던 유니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 이거 그냥 이렇게 들리네요. 오, 캡틴 아메리카가 따로 둥둥 떠다닙니다. 그리고 이렇게 온폭 파여진 부분에 루즈들이 많이 들었고요. 가격대는 전체적으로 캡틴 아메리카는 대부분 원래 정가보다는 조금 상승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특히 이 녀석이 제가 구했던 캡틴 아메리카 중에는 가장 구하기 힘들었었던 것 같습니다. 매물도 많이 없었고요. 다행스럽게도 원래는 막 30만 원대를 계속 보다가 20만 원 후반대가 있어서 딱 29만 원에 저는 구입을 했었습니다. 지금 현재 시세는 잘 모르겠어요. 이게 이제 가죽이어서 오, 이런 부분도 실제 가죽은 아니고 이 가죽들이 사실은 엄마 얼굴이 좀 덜 닮았는데 덜 닮은 느낌이 있습니다. 조형 자체가 초창기 버전이기 때문에 요즘 나온 크리스 에반스의 얼굴과는 사뭇 다른 조금은 심심한 크리스 에반스의 얼굴입니다. 물론 이제 이렇게 머리를 좀 내리고 있기도 해서 좀 달라 보이기도 하는데 목 부분도 뭔가 조금 어색한 느낌이 그쵸? 거북목인데 살짝 잠깐만 들어서 한번 볼까요? 이렇게 해도 여기가 굉장히 이질감이 좀 크네요. 예전에 보여드렸던 캡틴 아메리카의 목은 목 일체형이어서 씹는 형이었다면 요 녀석은 요렇게 빡! 빠지는 형일 텐데? 오, 안 빠지나? 아니, 아니, 빠지는 거야. 어머, 나 지금 살짝 당황했습니다. 이 면에서 살짝 이렇게 봤을 때는 여기가 조금은 좀 어색한 느낌이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아, 또 뭐 이렇게 좀 예, 멀리서 이렇게 보면 좀 비슷해요. 핫토이가 가죽으로 표현한 일종의 그런 레자 부분들은 시간이 지나고 그냥 후두둑 다 떨어지는데 그래도 보관 상태는 굉장히 좀 좋은 편인 것 같고 요 안에 스팽글 유니폼을 입고 있다가 버키와 그 동료들이 살아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구하러 갈 때 이렇게 입잖아요. Time he's done that, it could be too late. 그 옷을 표현을 해줬습니다. 관절은 다리찢기는 요 정도. 팔도 오! 와! 지퍼를 살짝 열어서 팔 가동을 한번 보고야 말겠습니다. 우와 씨! 일단 여기서 걸렸는데 더 이상 내리진 않겠습니다. 안에 옷들을 구경만 할게요. 여기까지는 다 입었어요, 캡틴 아메리카가. 오, 안쪽까지는 안 입은 것 같고. 그리고 손루즈는 이렇게 주먹진 손 한 쌍, 그리고 총을 잡을 수 있는 손 하나, 이렇게 뭔가 잡는 손 하나, 방패를 잡을까요? 이렇게 잡는 손 하나, 이렇게 살짝 펼친 손 해서 손은 총 세 쌍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이 레스큐 수트의 가장 멋진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루즈들을 하나
하나씩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오. 원래 철모에다가 A자 써있는 캡틴 아메리카의 헬멧. 아, 이 헬멧 영화 본 지가 꽤 됐는데도 기억이 납니다. 여성 위문 공연단 헬멧에 캡틴 아메리카가 훔쳐, 왜 훔치, 얘는 그런가, 그러고 보면은 도덕심이 있는 것 같은데도 이게 뭔가 좀, 예. 위문 공연 시간이 아니어가지고 하나씩 이거 가지러 가는데 하나가 없어, 헬멧이. 이걸 이제 캡틴 아메리카가 쓰고 간 거지. 아니 그러고 보면은 골든에이지 그 수트도 박물관에 전시돼 있는 자기 옷 입은 그 유니폼 그거 벗겨서 가가지고 스탠리 할아버지가 자기 해고당할 거라고 막 그러지 않았나? 얘 많이 훔쳐갔네. 뜻밖의 캡틴의 인성 나왔고요. Where's my helmet? I am so fired. 그리고 캡틴 아메리카 뭐 막 길게 써있지만 레스큐 유니폼 버전이라고 이렇게 써있는 기본 스탠드, 그리고 보여드릴 루즈들 이렇게 헬멧에 안경을 쓸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고글. 저는 요즘에 이런 깨알 소품들에 관심이 가기 시작하더라고요. 글씨가 좀 지워지지 않게 조심스럽게 해서 이렇게 씌워줄 수가 있게 되어 있고, 머리 스타일이 이렇게 신발라서 막 소가 핥은 듯한 느낌을 주는 이유는 얘를 씌우려고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설명서를 보면 나오겠죠. 굉장히 단촐합니다. 이렇게 그냥 딸랑 한 장 이렇게 되어 있고, 요 헬멧을 이렇게 쓸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아, 또 헬멧을 쓰니까 또 괜찮다, 그쵸? 오, 요런 느낌. 이 상황에서 판띠 걸칠 수 있는 X반도 입힐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점점 전장터에 뛰어들 때 유니폼들이 하나씩 갖춰지고 있습니다. 요 총 예전에 제가 캡틴 아메리카 합본 때 그때도 보여드렸던 총이랑 동일한 총인 것 같습니다. 총에 대한 그런 지식들이 많지 않아서 예, 죄송합니다. 아무튼 요렇게 단창도 빠지고요. 이것도 이렇게 걸쳐주면 되겠죠. 허허허, 조심스럽게. 오, 됐다. 거꾸로 약간 이렇게 거꾸로 채웠네요. 총이 지금 뒤집혀져 있는 상태입니다. 내 성격상 그냥 넘어가는데. 아, 하이바를 마지막에 씌울 걸. 아씨, 이거 어떻게 들어갔냐 이거? 뺄 때는. 이게 맞는데 잠깐만. 희한하네. 이렇게. 어? 왜 나 씌우면 자꾸 거꾸로 가지? 아, 이게 뭐야. 잠깐만, 내가 총을 어떻게 쳤지? 원래 그냥 이렇게 매는데? 군대를 제대한 지가 지금 너무 오래돼가지고. 여러분, 그냥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권총도 들었네요. 이렇게 껴서 닫을 수가 있게 되어 있는데, 아, 이미 여기가, 아하, 찢어져 있습니다. 중고로 판매하시는 분이 나한테 이 얘기 안 했는데, 아, 이거 제가 이제 확인했네요. 어쩔 수 없죠. 원래는 이 버튼이 찢어진 거 아래에 있어가지고 원래 이렇게 꽂아야 되는데, 그냥 붙였습니다. 그래서 이 녀석을 여기 탄띠에다가 이렇게 딱 걸어주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쓰는 단독 군장과 같은 원리입니다. 이걸 먼저 착용시키는 게 아니었다. 이 안에 뭐 다 들었나? 탄띠 안에 뭐가 잔뜩 들은 것 같은데, 네, 이건 일체형인 것 같아요. 따로 뭐 뗄 수 있게는 안 되어 있는 것 같고. 아, 여기 앞에 차면 멋이 없는데 이게 약간 뒤쪽에 차줘야 되거든. 또 벌어지긴 했지만 이런 식으로 권총을 채웠고요. 권총만 있느냐? 아닙니다. 대검도 들었어요. 대검에 대검집까지 있습니다. 이렇게 쏙 해가지고 반대쪽에다가 얘를 또 채워주면 되겠죠. 응? 이거 여기다 묶으라고? 난이도가 높습니다, 여러분. 여기 다리에 묶으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꼼수를 써보는데 될까요? 됩니다, 됩니다. 들어갑니다. 대검집을 그냥 탄띠에 착용을 시켜도 되는데 다리에 또 묶을 수 있게 되어 있어서, 야, 이거 뭐 난이도가 생각보다 높은데? 약식으로 하겠습니다. 약식 이꼴 대충. 아우, 몰라. 됐어, 했어. 자, 이런 식으로 대충 묶었습니다. 이렇게 또 탄띠가 하나 더 들었네요. 아, 요거는 여기 앞에다가 이 조그만한 거를 이렇게 만들어놨어. 이렇게 해서 여기 하나 채우고 채워서 여기에도 수납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끝났느냐? 아닙니다. 본인의 몸을 보호해줄 캡틴 아메리카의 초기 방패. 요거는 또 이렇게 웨더링이 많이 나 있고요. 베이브레이늄으로 만들어진 방패는 아니고, 하지만 꽤나 총알을 잘 막았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방패 마찬가지로 이렇게 넣어서요. 이렇게 잡을 수 있게 해서 이 손을 빼고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헬멧을 마지막에 씌웠어야 되는데. 사실 이때는 좀 캡틴 아메리카이기 전에 군인스러운 외형을 하고 있는 캡틴 아메리카의 레스큐 유니폼 되겠습니다. 모자를 쓰니까 제법 많이 닮았죠? 아까 보니까 요거를 머리에다가 이렇게 씌우기도 했었는데 한번 씌워볼게요. 일단은 뭐 안에 있는 철모도 이렇게 보일 수가 있게 되어 있네요. 뜻밖의 득템. 철모 두 개. 아,
이러면은 꽤나 많이 땡겨야 되는데. 약간 요거 열어보면서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은 이거 진짜 기억하는 사람들이면 진정한 상추다 진짜. 짐 고든의 스왓 버전 보시면은 박스도 비슷하게 열리고 박스의 거친 면 그런 부분들 비슷하고 이런 헬멧 부분들도 좀 비슷한 면이 좀 있네요. 이런 식으로 씌운 상태에서 헬멧까지 씌우면 더욱 멋지겠죠? 조만간 이거 턱끈 끊어질 것 같은데. 턱끈이 좀 위태위태합니다. 자, 요런 느낌까지 멋있습니다. 아유, 포징을 한번 안 해봤는데 안에 관절 자체도 거의 잘 안 움직인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다이나믹한 포징은 좀 힘들 것 같고요. 보여주자, 보여주자, 상훈아. 즉석에서 한번 보여줘봐. 할 수 있어. 화이팅! 전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캡틴 아메리카 컨셉 아트 버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이 녀석 되겠습니다. 영화에 나오지 않는 피규어를 보여드렸던 적은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항상 영화에 꼭 등장했던 캐릭터들만 보여드렸고 저도 그것만 모으는 게 나름의 신념이었는데 그거를 무너뜨린 녀석입니다. 수트 자체가 이제 까만색이고 바디감이 굉장히 좋다고 해서 한번 소장도 하고 여러분께 보여드려 봐야겠다 해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가격대는 30만 원대가 아마 넘었 어떤 걸로 기억을 합니다. 저는 중고장터에서 운 좋게 20만원 중후반대에 구입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10주년 기념으로 발매된 거예요. 이게 이제 아이언맨 마크 46의 컨셉 아트 버전 빨간색에 금색이 들어간 그 녀석과 세트로 커플로 동반 발매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흑백 느낌의 박스 아트를 하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 캡틴 아메리카가 얼굴을 들이밀고 있습니다. 뒤에 뭔가 필름 느낌이 보이죠? 이쪽에도 캡틴 아메리카 똑같이 있고요. 여기 캡틴 아메리카의 컨셉 아트 버전이다. 마블 10주년 기념이다. 이렇게 보여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특이한 거는 이걸 이렇게 열면은 이렇게 필름처럼 그동안의 MCU의 영화들이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뒤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닥터 스트레인지나 앤트맨이나 모든 영화들이 총망라가 되어 있습니다. 박스도 이렇게 좀 파여 있고 아래쪽도 이렇게 베리에이션을 줬어요. 따단 열리면 방패 마크와 함께 캡틴 아메리카가 누워 있습니다. 열어서 루즈 구성이 그렇게 많은 거는 아닌 걸 알고 있습니다. 아, 좋다. 와, 너무 좋다. 오, 일반 캡틴 아메리카랑은 비슷하면서 다른 느낌의 캡틴 아메리카 되겠습니다. 까만색이에요. 일단은 우리가 캡틴 아메리카의 스텔스 수트라고 해도 진한 남색이었는데 그 스텔스 수트보다 더 까만 캡틴 아메리카고요. 여기에 어벤져스 마크가 이렇게 딱 들어가 있고 이런 어깨 끈들도 표현이 되어 있고요. 가장 좋은 거는 이런 어깨 라인, 팔뚝의 이런 라인들이 기존의 캡틴 아메리카보다 업그레이드된 느낌이 우와 되어 있는 것도 같고 팔의 움직임 굉장히 좋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지금 이렇게 찌그러져 있죠? 이 부분이 그냥 일반 천이 아니고 약간 고무 느낌이에요. 그래서 늘어남이 있고요. 이 늘어남이 나쁜 늘어남이 아니고 다시 원상복귀가 되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도 가동이 굉장히 자연스럽다. 아유, 팔뚝 뭐 굵은 거 보소. 다리 가동도 캡틴 아메리카의 평균 정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를 이렇게 만져보면 캡틴 아메리카 그 인피니티 워의 바지랑 질감은 좀 비슷한 느낌이 좀 있어요. 어릴 때 이렇게 이런 까만색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멋있는 사람들은 다 까만색 옷을 입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뭐 배트맨도 그렇고 굉장히 이색적인 캡틴 아메리카의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손 루즈 하나씩 보여드리면요. 주먹 쥔 손 한 쌍, 방패를 잡는 듯한 손 한 쌍, 엄지손가락을 펼친 손, 엄지손가락을 살짝 접은 손 한 쌍, 그리고 캡틴 아메리카 특유의 어딘가를 가르치는 손 한 개 해서 총 7개가 들어있습니다. 이 파츠도 하나가 더 들었네요. 이렇게 입 벌린 파츠 자석으로 되어 있겠죠? 코 부분을 살짝 들어서 네, 좀 징그럽습니다. 이렇게 뜯어내면 없어지고 여기서 다시 자연스럽게 딱 붙으면 하고 있는 크리스 에반스의 얼굴이 굉장히 비슷한 느낌 줄 수가 있겠습니다. 스탠드 한번 보여드릴게요. 캡틴 아메리카 컨셉 아트 버전의 특별한 이렇게 10주년이 되어 있는 스탠드입니다. 모양은 똑같은데 여기만 계속 바뀌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니고 방패가 두 개가 들어있습니다. 방패 자체도 흑백이에요. 이렇게 되겠습니다. 와, 멋있죠? 오, 마침 여기 이 방패 있습니다. 캡틴 아메리카 처음 그 방패를 이렇게 까만색으로 표현을 해줬고
웨더링은 확실히 좀 달라요. 여기 웨더링은 장난스럽다면 여기는 그래도 좀 더 멋스럽게 웨더링이 들어있습니다. 여기는 뒤에가 이제 금색이라면 여기는 이제 은색으로. 다이캐스트는 아닙니다. 두 개 다 플라스틱이고요. 왠지 좀 유광 처리를 한 듯한 느낌에. 이거는 또 어디랑 비슷하냐? 야, 캡틴 아메리카 방패도 엄청 많네, 나. 이렇게 모으다 보니 잘못 봤나 봅니다. 이렇게 막 자국이 많이 나 있는 방패는 안 보이네요. 와, 캡틴. 바디 보세요, 여러분. 그냥 이렇게 살짝 차려 자세에 포징 특별한 거 안 해도 그렇게 살짝 다리 벌리고 그냥 이렇게 있는데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와, 어깨 라인이나 이브론 부분이 굉장히 표현이 좀 잘 돼 있어서 너무 예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쯤에서 방패까지 한번 착용을 시켜볼게요. 어우, 이거는 그냥 안 시키면 안 되나? 그냥 이런 부분들이 자꾸 잘 부서져요. 그래서 되게 조심해야 됩니다. 자, 한쪽 방패 채웠고요. 이러면서 손 다 까지고.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또 보여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나만의 피규어가 아니고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피규어이기 때문에 물론 다 내가 샀지만 나 방패 두 개 있어요 하는 요런 느낌. 뒤에도 보시면 방패를 이 어깨의 움직임이 너무 좋아져서 그런가 다른 느낌이에요. 와, 그냥 이렇게만 해도 멋있다, 그쵸? 와, 예. 여기서 그냥 이렇게 마무리하면 좀 아쉬울 것 같고요. 제가 기존에 보여드렸던 캡틴 아메리카들을 한번 싹 한번 꺼내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대로 한번 세워보면 또 재밌을 것 같아요. 와, 이게 웬일입니까? 10명의 캡틴 아메리카를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모아서 보여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나올 엔드게임 캡틴 아메리카 버전, 그리고 캡틴 아메리카의 팀 수트 버전 외에는 골든에이지 버전의 수트, 요거랑 약간 비슷한데 배랑 좀 다른 부분 있잖아요. 잘 모르시겠다고요? 잠깐만요. 아, 이거 갖고 있으니까 좋네. 마그넷. 이거, 이 수트. 요 수트 빼고는 현재 발매되어 있는 캡틴 아메리카는 거의 다 보여드린 것 같습니다. 캡틴 아메리카 퍼스트 어벤져에서 맨 처음 좀 우스꽝스러운 옷을 입고 위문 공연을 할 때 입었던 스팽글 캡틴 아메리카 수트, 레스큐 수트가 있고요. 보시면은 안에 똑같이 옷을 입고 있잖아요. 본격적으로 캡틴 아메리카로 활약을 했을 때 입었던 클래식한 수트.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윈터 솔저로 넘어가서 사복 버전입니다. 크리세반스의 얼굴이 이제 잘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스텔스 수트. 어깨가 사실은 차렷이 잘 안 돼서 아쉬웠지만 그래도 수트 자체는 너무나 예뻤던 스텔스 수트고요. 조금은 촌스러울 수도 있지만 가장 캡틴 아메리카다운 어벤져스 1의 캡틴 아메리카 수트입니다. 이번에 엔드게임에서도 다시 나와서 반가웠죠? 에이지 오브 울트론 굉장히 잘 나왔고요. 여기에 또 특징은 방패가 자석이어서 탁 달라붙는 그런 수트고요. 시빌 워. 개인적으로는 현재 나온 캡틴 아메리카 중에는 가장 예쁜 수트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거의 비슷한 느낌이지만 또 많이 달라요. 방패가 자석이 아니고 걸쳐져야 되는 캡틴 아메리카고요. 인피니티 워의 캡틴 아메리카. 아, 멋있습니다. 와칸다 바닥을 표현을 해놨었던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보여드렸던 컨셉 아트 버전의 캡틴 아메리카. 블랙 캡틴 아메리카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이렇게 비교해보면 어깨 관절이 되어 있어서 사실 이런 부분들이 많이 움직여지지 않는 반면에 설명드렸다시피 이렇게 생겨가지고요. 좀 더 어깨가 많이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여기 천재질은 비슷한 느낌이에요. 아이언맨 수트의 변천사 못지않게 캡틴 아메리카의 수트 변천사도 굉장히 재밌는 것 같습니다. 크리스 에반스의 캡틴 아메리카는 볼 수 없지만 어떤 캡틴 아메리카가 등장할지도 기대를 해보면서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너무 재밌었죠? 그러면은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 다음 시간에 또 옵니다. 안녕!